내가 내고 있는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요. 요금을 부과하는 기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성의 간성시장 상인들은 매달 내던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받았습니다. 군청에서 갑자기 더 많이 징수했다며 돌려준 것입니다. 무려 8년 동안 잘못 부과됐는데 상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이런 거 자체를, 고성군 자체에서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고성군 수도 급수조례 26조가 발단입니다. 주상 복합 건물에 수도 계량기가 한 개만 있으면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하는 가정용으로 초과분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이를 무시하고 더 비싼 일반용으로 일괄 적용해 수도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8년이 지난 작년 말 일부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냈지만 시정을 요구할 때까지 고성군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부과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걸 몰랐으니까. 현장에 일일이 이제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검침 단계에서 그 수도 계량기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군의 사후 대응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쳐 잘못 부과된 190여 가구를 찾아내 부당 요금을 환급했다는데 본인이 대상임에도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군에서 와가지고 뭐 잘못 부과됐으니까 환급해가라고 하는 그런 적어도 들은 적도 없었고. 군민들의 수도요금 경감을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고성군청 상수도 사업소에게는 관심밖에 일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환입니다.